한나라는 그 행정구역을 편의상 13주로 나누었습니다. 자, 이곳이 유주입니다. 유주. 유주에는 누가 있죠? 백마장군 공손찬의 근거지였습니다. 자, 유주 아래 이쪽이 병주예요. 병주. 자, 병주 하면 누가 떠오르나요? 자, 병주 자사 정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 정원의 양아들이 누군가요? 여포잖아요. 그런데 여포가 몽고족의 후손이라는 말이 있죠. 그게 가능한 이야기가 바로 병주가 이 중국 북방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 몽고와 거리가 가깝습니다. 따라서 여포가 몽고족이었다는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옆에 기주입니다. 기주. 이곳이 기주예요. 자, 기주는 누가 근거지로 삼았죠? 자, 이 북방이 다 한 사람에게 통일되는데 이 원소가 초창기에는 이 기주를 한복이라는 기주자사에게 뺏어서 그 터전을 넓혀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이 산둥반도 여기가 청주예요. 청주. 청주는 공자의 후손이었던 공룡이 자사로 있었던 곳이죠. 자, 기주 아래 이 분홍색 이 지역이 바로 문제의 연주입니다. 연주. 연주는 누가 근거지로 삼나요? 자, 천하의 관웅 조조의 근거지가 이 연주였습니다. 처음에는 조조 혼자 연주를 다 차지했던 것이 아니라 이 연주를 둘러싸고 뭐 여러 명과 대결을 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여포였죠. 하지만 결국 이 연주는 조조의 기반이 돼요. 자, 청주 아래 연주 옆에 여기가 서주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주 그러면 서쪽에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서주가 이 지역이에요. 자, 서주는 도겸이라는 자사가 다스리는 곳이었죠. 그런데 이 도겸이 유비에게 물려주려고 하잖아요. 자, 이 서주 옆이 바로 연주 아래가 예주입니다. 예주. 자, 이 예주는 유비가 예주 자사로 임명이 됩니다. 하지만 유비는 어떻게 해요? 서주로 떠나버리죠. 자,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아래가 이 넓은 지역이 양주입니다. 양주. 양주는 사실상 처음에는 그 북부 지역이 원소의 동생 원술의 영향력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 지역이 거의 손체계계로 통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녹색 이 지역은 삼국지에서 사실 그 존재감이 없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바로 교주입니다. 교주. 자, 교주 위쪽, 양주 왼쪽 이 넓은 지역이 바로 형주예요. 형주.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비랑 송건이랑 왜 자꾸 형주 가지고 싸우는지 아시겠죠 이제. 왜냐하면 형주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오늘날 중국의 호북과 호남성을 포함하고요. 이 하남 지역 일부도 포함된 이 넓은 지역이 바로 형주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으로 유비의 근거지가 되었던 이 지역이 익주입니다. 이 분홍색 칠해진 이곳이 익주예요. 익주. 익주도 상당히 크죠. 자, 익주 위에 노란 이 지역이 옹주예요. 옹주. 옹주 옆에 이 연두색 지역이 양주입니다. 여기도 양주죠? 한자가 달라요. 한자가. 그리고 자, 노랗게 된 이 부분이 사주 혹은 사례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낙양 근처에 있기 때문에 우리로 치면 오늘날 경기도와 같은 그 청나라 명나라 시대 때 북경 지역을 뭐라 그래요? 직례라고 그러잖아요. 그 직례를 다스리는 총독이 직례총독. 직례총독 누구예요? 이홍장. 이홍장 다음에는 위안스카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듯 이 수도가 있었던 낙양 이 부근을 사례 혹은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행정구역을 13개 주로 나눴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한나라 13주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의 13주와 행정구역을 설명드리기 전에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주나라는 봉건제를 채택을 하였습니다. 봉건제가 무엇이죠? 중앙에 주나라가 있으면 사방에 제후국가를 두어서 이 사방 각지는 제후국가가 다스리되 중앙에 있는 주나라를 받들어라는 것이죠. 주나라 봉건제의 대충 모습은 이런 제도였습니다. 자, 중앙에 주나라가 있고요. 여러 나라들을 분봉해 준 거예요. 제후들에게.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고대사를 이 자료를 가져오면요. 이 지도 가지고 자꾸 시비를 거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 옛나라가 뭐 이렇게 요동 쪽으로 뻗어져 있으면 그거 고조선 땅인데 너 뭐 중국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고대 지역은 고대사에서 고대는 오늘날의 행정 개념과 달라요. 땅은 넓고 인구는 적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이 통치력이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중국도 이렇게 고대 이랬다고 가정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뭐 이 진나라의 영향력이 이만큼 확실하게 미친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구려 역시 마찬가지죠. 지금 추론하기에 그 정도 영토를 가졌다는 거지 그 영토 곳곳에 고구려의 힘이 확실하게 전달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지금 추론하는 거지 그 지도 가지고 오늘날의 행정력이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통신 인프라도 부족했고요. 뭐 도로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 가지고 대충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아닌데 여기는 뭐 이 나라 땅이었는데 이거 잘못됐다 이런 반응은 굉장히 좀 고대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봉건 제도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자, 문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바로 진나라의 시황제예요. 시황제는 이 봉건 제도를 폐기해버립니다. 왜 폐기를 했을까요? 주나라가 이렇게 봉건제를 해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원래 왕은 주나라만 그 주나라 군주를 왕으로 칭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머리가 굵어지니까 전부 다 너나도 왕이 되는 거예요. 너나 나나 왕이 돼서 결국은 이 주나라를 지켜줘야 할 제후국가가 결국 주나라를 멸망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황제는 이것을 보고 왕으로 삼아주면 머리가 굵어져서 반란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황제는 이 봉건제를 폐지해버리고요. 군현제로 바꿔버립니다. 군현제는 군과 현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겠다는 거예요. 자, 군이 여러 개의 현이 모이면 군이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 개의 군이 모이면 도가 되잖아요.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현이 모여서 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을 다스리는 수장이 누구예요? 군수죠. 현을 다스리는 수장은 현령이에요. 이렇게 황제가 자기의 관리를 파견을 하는 거예요. 직접 중앙에서 통치하겠다는 거예요. 왜? 분봉을 해주니까 머리가 굵어져서 달라들잖아요. 그래서 군현제로 바꾸게 됩니다.